안녕하십니까. 데이너 김의 톡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전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IT 쪽으로 선진국인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SNS 소통 기구를 통해서 이 민의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언론 정직률이 낮은 나라 대한민국. 그러나 언론을 90% 믿는다는 대한민국.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언론 정직률이 높은 영국은 언론 신뢰도가 10%. 또두 번째인 미국은 언론 신뢰도가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언론 신뢰도가 선진국 중에서 가장 낮은 대한민국은 언론 신뢰도가 9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을 무조건 믿어주는 그야말로 개돼지 국민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새로운 희망이 보이는 것은 SNS가 보편화돼서 이 아무리 언론이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해도 SNS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하루에 2시간 이상, 평균 2시간 이상 이 유튜브를 시청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아무리 언론이 100% 거짓말을 가지고 90%의 국민을 혹세무민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새로운 희망이 보이는 것은 바로 SNS가 가장 발달된 대한민국에서 또 유튜브를 평균 2시간 이상 시청한다는 겁니다. 유튜브는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상당수가, 물론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상당수가 개인 저널리스트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처럼 뭐 언론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전문적인 어떤 언론 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의 바닥 민심과 진실을 전달해 준다는 데 있어 가지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돼지 국민이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그런 보도들이라는 게이 편향된 이 좌파 언론들이 아니고요. 우리 유튜버들 얘기입니다. 자, 오늘 제가 아직까지 화면 준비가 제대로 안 돼서요. 여기 SNS에 들어와 있는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술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이제 만들어서 기사까지 보내드릴 건데, 지금 뭐 수많은 이 톡방에서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이 지친 백성들에게, 지친 국민들에게 이 종교적인 휴식을 주는 그런 말도 많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 본 거는, 윤모라는 우리 톡방 카친님한테서 온 건데요. 6월 29일. 어스깨겠네요. 모든 것을 내게 맡겨라. 이런 그 종교적인 지친 백성, 국민들에게 주는 글도 있고요. 참 다양하게 많습니다. 또한 어저께 제가 자유한국당 당사, 옛날 당사도 지금 옮겨가는 새로운 당사가 아니라 옛날 당사 쪽에 그 집회가 있어서 갔는데, 처음에 우리 유튜버들이 한 20명 왔어서 이제 촬영을 하고 이제 보도를 했는데 실시간으로. 처음에는 이제 이 자유한국당 내, 뭐 자유한국당이란 말 자체도 아깝죠. 스스로 자살하겠다라서 자살만국당이라는 이름이 더 맞습니다. 이 자살만국당 내에 이 배신의 무리들, 김무성, 김성태, 장제원, 그 다음에 권성동, 하태경, 황영철, 나경원, 이런 배신의 무리들을 쳐내자는 그런 개혁운동이자 우리가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었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니 약간 조미료 정도 있고, 나머지는 다 그냥 현상을 유지하겠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우리 유튜버들이 막 발칵 뒤집어지고, 소리 지르고, 막 고함을 지르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가버렸어요. 행사 끝나고 나서 10명도 안 남았습니다. 이것이 민심입니다. 아직도 자살만국당은 자유한국당이 되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이번에 국민들이 보여준 결실은 뭡니까? 이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새누리당 안에서 자기의 대표자인 대통령을 거짓말로 쳐낸 그 배신의 무리들을 쳐내지 않으면 더 이상 애국 보수 우파 정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엄연한 사실인데 이걸 아직도 모르고 그냥 버티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황당했고. 그리고 또 이자들이 토요일 집회를 한답니다. 그럼 토요일 집회는 우리 태극기 의병 부대가 서울의 각 처에서 지금 토요 집회를 위해서 40차, 20차, 뭐 60차, 80차까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막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자들의 행색이 보아하니 태극기 부대의 그 어떤 지치지 않는 열정, 그 아스팔트에 민심을 깔아뭉개고 결국은 지금 자기들의 그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보도했으니까 그걸 데이너김 TV에서 한번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자, 또 여기 나와 있네요. 연평해전 16주기. 자, 어저께 했나요? 예. 연평해전 16주기. 거기에 아마 현 정권 종북 좌파들은 한 명도 안 왔을 겁니다. 이런 슬픈 내용을 보도한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지금 문재인 중병설이죠. 문재인이 뭐 치매가 걸려가지고 그 자기가 얘기해야 될 걸 모르기 때문에 이 종북 좌파 그 비서관들이 써준 대로 그대로 A4 용지를 읽어 제낀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 이게 바닥 민심입니다. 근데 여기 내용 보면은 그냥 푹시라 이거예요. 있어봐야 맨날 말썽만 일으키고 이 불법적이고 비합법적인 그런 이상한 짓을 많이 해가지고 그럴 바에는 그냥 아예 편히 쉬란 얘기예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다음에 대통령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7시간 가지고 그렇게 분단위로 하라고 난리치던 자들이 지금 문재인이가 지금 며칠째 공석입니까? 며칠 때 지금 꼼짝하고 있는 거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병원에 입원했는지 뭐 전혀 밝혀진 게 없습니다. 이자들도 똑같이 세월호 7시간처럼 문재인의 그 보궐시간 철저히 밝혀야 될 것입니다. 뭐 보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입니다만은 5구 사기 대선은 처음부터 보궐선거였습니다. 왜냐? 현행법상 아침 6시부터 6시까지, 저녁 6시까지 선거하는 것이 정상적인 선거고요. 보궐선거일 때만 8시까지 하는 거였는데 5구 사기 대선은 처음부터 8시까지, 저녁 8시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궐선거였다는 거죠. 보궐선거였으면 문재인이 임기가 끝난 지가 지금 언제입니까? 참 이게 황당한 이 대한민국. 이 언론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다 좌파화됐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런 뭐 진리가, 진실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또 여기 또 이제 나오는 거 보니까 제가 길게 하면 안 되겠죠? 짧게 하겠습니다. 10분 내로. 자, 여기 보니까 침 뱉고 나간 뒤 돌아와서 당권을 장악했다. 지금 이 무리들이죠. 김무성, 김성태, 장제원, 권성동, 나경원, 이자들입니다. 이것들이 이 자기들이 새누리당을 자살 망국당으로 만들어 놓고 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또 자기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자들인데 이 자들이 지금 당권을 장악한다고 지금 난리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은 지금 아스팔트에서 그 배신의 무리를 쫓아내겠다고 난리인데 이 자들은 자기들의 그 기득권을 끝까지 가져가서 속된 말로 이 자들의 하는 행태를 보면은 자기들의 그 권력을 자식들한테까지 물려주겠다는 이 망령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의 이 자살망국당의 현실을 그대로 꼬집으면 이 SNS의 이 글들이고 이게 바닥 민심이고 아스팔트의 민심이고 태극기 애국 의병의 민심입니다. 애국 의병 여러분, 우리는 의병입니다. 곽재우 장군이 자기 돈, 자기 가솔 가지고 50명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 의병을. 그러나 그 의병은 이 일본 외놈들이 쳐들어왔던 그 임진왜란에 완전히 전개방향을 뒤집어 놨던 것입니다.
자, 우리 태극기 의병부대가 이 종북 좌파들이 나가든지 그 김무성, 홍준표, 김성태, 장제원, 그다음에 권성동, 나경원, 하태경, 황영철 이런 자들이 볼 때는 우습겠지만요. 애국 의병은 반드시 그 악마의 무리들, 그 배신의 무리들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반드시 쳐내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부끄러운 인생이 후회되도록 자자손손 그것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이것이 바당민심이고 애국의병의 힘이고 이 끊이지 않고 지치지 않고 나가는 애국의병의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 서울 각지에서 태극기 애국의병의 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파를 초월해서 지역을 초월해서 나와 주십시오. 그래서 모여서 우리는 아스팔트 애국의병의 그 기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태극기 애국의병의 이 거사 장소는 이 광화문 태극기 부대, 애국의병, 광화문 동화면사점, 광화문 교보문고, 그 다음에 대한문, 그 다음에 청계광장, 그 다음에 종각, 아니 보신각인가요? 예. 종각이 보신각이 같은 거, 같은데, 예. 그 다음에 동대문, 이렇게 여러 군데서 합니다. 여러분, 당파를 초월하고, 이 계파를 초월하고, 개인의 사심을 버리고, 그냥 참석해 주십시오. 그리고 애국가를 불고, 태극기를 흔들고, 이 대한민국의 국민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국권회복이고, 이 나라 팔아먹은 배신의 무리들을 척결하는 지름길입니다. 안방의 국장은 필요 없습니다. 안방의 국장은 필요 없습니다. 이제 나와서 행동하고 외치고 부르짖고 또 이거 다 자비로 합니다. 우리는 어떤 정치적 지원도 받지 못합니다. 또는 어떤 이 국가적인 어떤 그런 관외단체 지원 받지 못합니다. 다 우리 돈으로 합니다. 5천 원, 만 원. 주머니돈 꺼내서 우리가 헌금해서 우리가 행사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5천 원, 만 원 작은 성금을 내서 이 행사가 계속되고 이 애국의병의 거사가 승리로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모아 주십시오. 오늘은 죄송합니다. 2018년 6월 30일, 6월 말일 태극기 집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참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태극전단 대인호 김이었습니다.